나의 춘생은 돌고 돌아 다시 오는 연어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춤추고 있는 26살 여주선입니다. 춤을 처음 접한 건 10살 때부터였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좀 특별하셨어요. 너는 춤에 재능이 있으니까 춤을 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너무 당연하게, 아, 나는 춤을 춰야 되는 사람이구나. 춤을 직업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인생에서는 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춤을 좋아해서 추는 게 맞나?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주변에서 잘 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 나는 전문가로선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겹쳐지면서, 나는 춤을 추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춤을 그만두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보자. 하고, 뭐, 영업, CS, 헬스장 인포, 트레이너 등등등 정말 다양한 일들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해도 이게 내 길이다 이런 확신이 안 들고 춤추던 그 시절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취미로 다시 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출수록 취미로만 춤을 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진짜 춤을 좋아하는 게 맞구나. 춤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 말 그대로 춤추는 인생, 춤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문제들은 여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경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주신 인생 멘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제 진로를 결정짓는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뭐였냐면, 너는 춤을 춰야 돼. 춤으로 나가.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해주시니까 불안하고 확신없던 제 마음이 딱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춤생을 살기 위한 도전을 하였고, 지금은 애니메이션 크루라는 팝핀팀에서 연습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처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왔으니 저의 춤생을 연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너의